전남도가 가금 농가의 질병 모니터링 검사를 시행합니다. 모니터링 검사는 가금류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컨설팅 자문단이 농가를 직접 방문해 축사에 설치된 질병 예방 설비에 대해 컨설팅하고 15종의 질병도 검사하는 방침입니다. 특히 올해는 검사 대상인 가금류 농가 예순 두곳 가운데 45곳을 AI 발생 위험 지역인 나주, 영암 지역의 농가로 선정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